찬양을 들은 찬양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우리 성도는 찬양처럼 영적 싸움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 군인이라 군인. 아멘. 우리 장로님들은 별이 한 세 개씩 돼요. 군단장, 사단장. 우리 안수집 사람들은 별 두 개. 그런 사람들 별 한 개. 군대는 그래서 구세군이라는 우리 그것도 보수교단이에요. 구세군 울리안 부스라는 분이 창설을 했는데 창립을 했는데 군인같이 참 계급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구세군이라 그렇게 군사같이 그렇게 제도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영적 군사예요. 싸우라잖아 싸우라. 싸우라. 내가 볼 때는 막 싸우라 할 때는 좀 이렇게 막 움직임 좋겠어요. 약간 찬양하면서 약간 몸을 약간 움직이면 싸우라 하는 분위기가 더 날 것 같아. 뭐 여자들 안 되면 남자라도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야 진짜 싸우는 것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방 싸움을 뭐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당하지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모든 영적 싸움이. 근데 사람들이 영적 싸움 안 싸우고 육적 싸움을 싸워. 막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삐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전부 사단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냐 그거 고치려고. 똥꼬집 피우지 말고 오늘부터 완전히 여러분의 말씀을 예배만 한번 제대로 들어도 인생이 확 바뀝니다. 모든 건요 내가 문제예요. 저 사람이 저 마누라가 저 남편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그게 은혜 받는 사람 자세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이 예배 들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세상의 틀을 바꿉시다. 이들 말씀 가지고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봐라 그랬는데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면 발걸음이 이전과 달랐을 거예요.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시작했다. 자, 묵상한 사람들 같이 이제 일주 동안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암송을 했네. 입을 보니까 거의 다 맞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데 아직 인상 쓰고 있어요. 없다니까 정죄함이 없다. 해방됐다. 법적으로 해방됐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 어떤 상황이 와도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해방된 완전히 보장된 인생이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안 믿어요. 못 느껴요. 이걸 다 놓쳐요. 그러니 기독교 종교생활해요. 종교생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능력이라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체험해야 될 변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 해방 선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뭐요? 완벽하게 보장되었다.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양한 각도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자, 우리의 이 삶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시고 예수께로 오신 영, 성령,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다. 구약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약때는 성자 하나님, 성천하시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성령이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육체를 여기 땅에 계시면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멀리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육체를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나라 그러면 저 이스라엘 가려면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만나 힘들겠어요? 한 사람에서 만나야 구원받는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너가 하지 못할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성령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 오시고 예수께로 오신 이런 영이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영원히 안 다니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원래 교회 그냥 몇 번 다녀봤지. 교회를 수년 수십 동안 지속적으로 다닌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성경을 안 읽고, 아무리 전도를 안 하고,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교회를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하는 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삼촌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그래요. 불신자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응? 아빠 해도 돼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부를 때 아빠 하지요. 그것처럼 아빠 해도 돼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 하면요,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법적으로 있습니다. 상속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속받을 영적 지위에 있다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상속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 그게 상속자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운행하고 계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대단한 분이죠. 아버지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내 손에 현찰이 한 2억 3억 매달 있어야 그래도 뭐 실감 날 텐데 나 지금 돈 없어가 죽겠어요. 아직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0장이 잡혀있어. 세상 틀에서 못 빠져나왔어.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하 단칸방이라도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니까.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먼지 구덩이요. 신발 없어요. 서랩바요. 뭐 먼지 들어가니까 그 전부 다 손이 뭐 신발 붙듯이 너무 먼지 막 먼지 속에 사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바울은 어때? 바울. 바울도 집도 절도 없어. 가족도 없어. 추위에 떨고 배고픔 그야말로 그 뭐 고통 말할 수 없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아니 능력이 없어 그렇다면 뭐 더럽을 하지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 쫓겨나. 세상적인 지 다 박탈당해. 계속 죽이려고 따라와. 쫓겨다녀. 도망다녀. 그러다 감옥 들어가. 감옥을 들락날락 수십 번 두드려 맞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영혼이니까. 그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 것이 성경 쫙 인물이 다예요. 신약시대. 가이오 장로 있는 거 다 복음. 브리스가고라 막 생을 바쳐가지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있는 거 다 바쳐가면서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같이 했어요. 너무 사치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 자체가. 창세기 3장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기 옛틀에 딱 갇혀가지고 아직도 모든 게 자기 중심, 모든 게 물질 중심, 모든 게 내 인생의 성공 중심. 예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뭐든지 다 이용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세상 불신자와 똑같은 여기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영적 성장이 없어요. 영적 단계를 계속 자라가라 그랬는데 자라가지를 못해. 그대로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자라가지를 못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더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껴. 한 번도. 교회 다니고 믿기는 하지만은 한 번도 영적으로 결단하고 변화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 성장하느냐 성장을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영적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어디를 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어요. 똑같은 문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이 시각은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시각이 천차만별이라고요. 똑같은 사건 앞에 예를 들어 보세요. 금이 있는 산, 금이 많이 나온다. 저 산에는 금이 많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금이 그 산에 가면 금이 전부 금입니까? 아니에요. 흙돌이 대부분이에요. 그 속에 조금씩 그 돌에 붙어 있는 그 금을 찾아내가 그걸 조금씩 찌고 조금씩 찌고 그거 보고 야, 저 금광이라 그럽니다. 금광.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돌하고 흙산이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 저 안에 금이 있어. 금이 실제로 몇 프로 있겠어요? 10% 있겠어요? 5%, 1% 있겠어요? 0.1% 있겠어요? 그 조금 있는데 금광이라 그러지. 금이 있는 산을 금광이라. 근데 그걸 흑광산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된 삶을 삽니다. 금을 바라보지 못하고 흙을 바라봐요. 그 속에 금을 바라봐야 되는데 흙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문제와 사건 앞에 다 속고 살고 있어요. 속고 살고 있어요. 서론인 옛들을 다 여러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벗어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금방은 안 되니까 한 방에 안 되니까 조금씩 하나씩 그렇게 털을 벗기세요. 옛털을. 옛날에 받은 상처들,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그런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 그런 아픔들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벗겨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옆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고 변화된 모습. 이게 이제 변화된 거, 이 성장된 거.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꾸 그렇게 알아가는 점점 그렇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실제로 그렇게 체험하는 새털 인생. 야,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내가 이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 뭐 돈 몇 푼에 누구 말 한마디에 내가 밤잠 못 자고 내가 고통당하고 문제 사건에 잡혀서 그런 내가 신분이 아니구나. 영적 성장하면 다 넘어가 버리. 다 지나갑니다. 밤새도록 뭐 사람 때문에 문제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를 막 죽으라고 미워하고 막 이를 갈고 밤새도록 칼을 갈고 막 이래가 위장병 걸리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넘어섭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어마어마 변화된 자기 신분, 예수님과 변화된 걸 모르니까,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신앙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옛틀에서 부산한 새틀을 갖추라. 간단한 말 같아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함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소 때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의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주어진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이 부분을 참으로 채우시고 참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면서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를 그렇게 그냥 함께하는, 그래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교회 나올 수 없고 힘든 일이 많이 있고 복잡한 일이 많이 있어서 올 수 없지만은 힘을 내서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된 것 성령의 도우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 그 믿음 보시고 성령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 우리가 연약하다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부패한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여기 세 있는 목사나 저 절의 중이나 저 교황이나 지구상에 누구나 다 인간은 부패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부패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죄의 성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이 육체 연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은 다 죄의 성량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이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돌아가려고.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요?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씨 큰 받아놓고 결단했는데 또 나가자마자 또 돌아가. 또 옛틀로 돌아가. 옛날 스타일로 또 돌아가. 그걸 막 계속 안 돌아가려고 싸우는 것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군사예요. 애틀로 안 돌아가고 새틀로 사람이 이 습관 문화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체질을 돌아. 그걸 체질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꾸 돌아. 이걸 단식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령과 우리가 이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신학적 이 전제를 가지고 근거로 말씀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인격적으로 역사해서 마치 성령은요 옆에 있는 사람처럼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영이 들어서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어디까지 계시느냐 천국 입성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요?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아가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천국 인도할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그때까지 함께 계신다고. 함께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성령의 별명이 어머니 영이었어요. 어머니 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머니처럼 읽을 수 있는 투족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의 영. 자,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서론적인 매일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나 함께 계시면서 탄식하신다고 했어요. 탄식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자유영이 있기 때문에요. 자유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유에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배신해서 마귀 따라갈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도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내 의지가 중요해요. 내가 결단을 자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자기의지예요. 그거 변명할 필요 없어요. 자기의지예요. 보세요. 여자가 담을 했다고 변명합니다. 저 여자가 담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랬습니까? 에이 이놈아 네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뭐요 뱀이 담을 한다 따먹었다고 그게 잘못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시지만은 성령이 여러분 막 감금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는 대로 여러분 도와주고 계신다고. 그 탄식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안 결정 안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안 갈 때, 그때 탄식하고 계세요. 탄식하신다. 빌바를 알지 못한다. 빌바를 모른다. 그리고 이 말은요, 기도 제목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 간구하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도록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신다. 너 기도가 지금 잘못돼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이제 뭐 기도할 필요 없겠네. 그런 분도 있어요. 성령께서 나는 기도할 필요 없겠네. 그래 기도 안 한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그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나면 한번 하고 뭐. 되게 답답하고 얼음을 생기고 주여 하면 했다가 또 편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기도 그렇게 뭐 종교인들처럼 머리 애골라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요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은요 짐을 같이 거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뭘 움직일 때,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같이 도와준다 이게.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짐을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 현장에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많아 짐이 있어요. 짐이 있는데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든 짐을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거들어준다는 거예요. 거들어.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럼 거들어주는 거고 주 일할 때 도와주고 계속 그래서 정시무시로 강단 메시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시무시로 정시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 정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행편에 따라서
어떤 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 무시 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늘 뭐 24시 그냥 24시. 그 사역을 많이 한 분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역이 되니까 사역을 많이 다락방을 많이 뛰고 막 현장을 많이 뛰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이 집 갑니다.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허감을 묶고 없이고 이 집을 마음을 여치사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가지고 신방 가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그 말씀 운동하는 분들은 전부 기도하고 가죠. 그래서 현장 가는 분들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요 이게 뭐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도 뭐 신문을 보다도 뉴스를 보다도 뭘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설교 준비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주 이거 뭐 설교 끝나면 또 설교 준비 또 설교 끝나면 또 설교 설교 뭐 합니까 막 특강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막 끝나면 막 24시라니까 그냥 안 그러면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 많은 게 그 축복이에요. 그 목사들 중에 내가 제 직분 많은 목사가 없어요. 뭐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무엇은 제일 전야 뭐 전국 전 세계의 목사들 관리하려고 현장 관리한 전도협회장 뭐 말 다 있어요. 직분은요 기도하면 10개 20개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 하나만 그 그렇지 저것이 그래. 어떤 뭐 하나도 감당을 못해. 아이고 나 흔들을 못하겠다. 이 쫑발이들아.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어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에서요 저자는 뭐라고 말하니까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에 사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안 보인다. 어떤 것이 인생인가?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을 올라가야 할지 대강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는 길이 없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 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하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진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광야 갈 때는 절대로 혼자 가서는 안 된다.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른 것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이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지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간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광야인데 산이라고 단순히 생각해. 전만의 말씀. 착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혼란 중에 그렇게 갈등하면서 사느냐. 이 내용이 공감이 갑니까? 인생길은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것 같아요. 광야 같은 길이. 결혼은 신나지, 축하하고 난리지. 이제, 그거는 간단합니다. 뭐, 산에 오르는 간단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돼, 광야 생활. 죽는 거요, 이제부터.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 거요. 다양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냥만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배경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 생활하는데. 그래서 성도는요, 이런 뭐 불신자처럼 막 그냥 이런 거 없어요. 히덕거리고 울었다고 그런 거 없어요. 쫙 나갑니다. 성령의 도우심 받으니까 문제 사건 패스 통과 오바 그냥 지나가요. 우리 영계 성도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실감나게 체험하고 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모자라는 부분 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걸 매일매일 체험하거든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6절로 27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성령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간구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간구하고 도우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걸 도우시지. 하나님이 이번에 복권을 샀는데 완전히 일등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시복 받아서 내가 본당 헌당 내가 반하고 반을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공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복잡하게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게 하고 3년 동안 그것도 있게 30년 동안 있게 하고 또 3년 동안 그래 사역하고 뭐 십자가 이런 게 왜 합니까? 천국 문 열어버리고 한국 지옥 문 열으면 봐라. 한마디면 끝날 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받도록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은 장땡이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1등하게 하여 주소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이 그런 거 하는 분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주의 원하는 이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일을 도와주신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로 나타난 결과가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로마서 8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우리의 삶을 완벽히 보장하신다는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야말로 살맛이 안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시절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겠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 이 말씀을 왜 주지? 아무리 읽어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 이 말 자체가 남대하는 체질이 아니요. 뭐 확실하게 해줘야지. 뭘 애매하게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이 그냥 비몽사몽 중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서예가가 있어. 서예하고는 서예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내가 이렇게 졸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있는데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예요? 내가 이 서예를 쫙 글쓰가 내가 선물할게요. 그는 비몽사몽 중에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로마서 8장 28절.
아, 하나님이 내 잠재의식 속에서 이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시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쇠가 그 서달라고 할 때 그때 아, 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음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눈물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창세기 3장 현장 속에서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찬송을 우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 눈물 닦더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이 찬송이 내 행편과 맞는가, 내 사정과 맞는가, 그런 분들이 몇이 보여요. 어렵다는 거지요. 힘들다는 거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아픔과 눈물과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 아픔 눈물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졸지 말고 깨어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이 언약 잡고 견디라. 끊임없이 은혜 받으라. 참된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 과정을 가지고, 이 과정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많은 실패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 많을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 그걸 가지고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세요. 내가 할 것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기다려지고 정말로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결국 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축복을 바꿔주세요. 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요, 뭐 만사 형통하게 된다 그런 수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이란 말은 헬라말로 아가토스입니다.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런 식. 하나님 목적과 계획 그걸 이루는 그걸 선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가 말하는 선을 하고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룬다. 그게 선이에요. 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히브리어에 보면 토브라고 나와요. 토브. 토브라고 나오는데 창세기 1장 4절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설계대로 하고 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직 여호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 뜻만 내 뜻 아니에요. 여호와 뜻만이 결정적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최강대국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 고난 당하고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 말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로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래요. 하나님 말씀 중심.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래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게 네 욕심대로 네 고집대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돼. 그 방금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아픔이 있어. 그게 광야길이야. 그게 여러분이 연약한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예요? 29절로 30절에 답이 나오죠. 29절로 30절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과 동시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시고 부르셨다. 미리 택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렵다 하시고 뭐라 했습니까? 장차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 그러니 무슨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있냐? 여기서 벗어나라. 너는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다. 지난주에는 해방됐다. 이제는 보장됐다. 아멘. 지금 뭐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의 축복을 누리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뭐 택정하셨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끔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택정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정건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정하셨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천사가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심부름이 나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란 말이에요.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다른 거 먼저 나가면 없어요. 심지어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도 필요 없다. 뭐만 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면 끝난 거예요. 무슨 문제 오거든 오직 그리스도. 마누라가 다다다다 하거든 오직 그리스도. 그거 다다다 붙다가 뭐 지어 싸움하고 어? 남편이 막 떠들거든 오직 그리스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래가지고 손 요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루에 열 번씩 외치세요. 흑암 물러가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한 거야 상처가 다 물러가요. 삐딱한 거 삐뚤어진 거 다 물러가요. 그 하나님 형상으로 딱 회복된다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따라온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이것이 뭐가 되려? 체질, 각인, 뿌리내리. 그, 딱 돼, 그렇게 돼야 돼. 무장 딱 돼. 이게 영적 무장이에요, 그냥. 이거 완전 무장이야. 이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완전 무장해서 싸우라 그랬어. 에베소 6장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싸우라. 우리 성도의 신앙은 오늘 찬송과 우리 성가대 찬송은 싸우는 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령도 받느냐?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언약이 체질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축복을
매일 맛보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성화, 그리스도의 성화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시큐리티, 안전을 말한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하겠다. 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냐, 이 안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무슨 안전이냐? 죄로부터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안전 보장 장치로 변한 것이다. 완전히 보장해 버렸다. 안전 보장 장치다. 자,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너희들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느냐 라는 반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서 8장을 강력하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할까?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까? 더 표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영계 성도들, 이렇게 완벽하게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제발 누리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는 이 영적 배경 믿으시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고 계신다. 나 함께 계신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면서 가는 것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면서 멋진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영계 성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이 해방과 엄청난 이 보장을 우리 영계 성도들이 다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계심을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